is Emma teacher from Meeting T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이언스 토픽은요. Magnet. The force is strong. 자, magnet. 따라 자석이죠. 자석이에요. The force is strong. 그 힘은요. strong. 강하대요, 여러분. 자석의 힘은요. 강해요. 여기 친구를 보세요. 여기 black bird, black boy. 자, 뭐 하고 있죠? 자, they're magnet. 이거를 붙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매그넷. 매그넷의 힘이죠. 포스죠. 오늘의 토픽은요. 자석입니다. 자석과 관련된 스토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Let's read the story. A magnet is an object that creates a force. Magnets are attracted to some metals. An example is using a magnet to hang a note on the refrigerator. Magnets are drawn to iron and nickel, but not other materials such as glass, plastic, or wood. The same poles of magnets push away from each other. Different poles are drawn together. 약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좀 상식이 들어갔는데요. 한번 영어로 무슨 문장인지 한번 살펴봐요. 자, 처음에 뭐라고 했죠? A magnet. 자석이죠. 여러분, 자석에는 무슨 극과 무슨 극이 있어요? N극과 S극이 있죠. 자, magnet is an object. 물체입니다. 그쵸? 자석은 물체예요. 어떠한 물체일까요? That creates a force. 힘. 여러분, 힘은 이런 힘도 있고요. 드는 힘도 있고요. 자석이 사용하는 힘이 있답니다. 그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force라고 해요. Magnets are attracted to some metal. 그쵸? 자석은요. 예를 들어 금속 같은 거 또는 뭐 철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딱 하면 딱 달라붙죠. 그거예요. 달라붙는 힘. 끌어당기는 거예요. 썸 금속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An example. 자, 예를 들면은요. Is using a magnet to hang a note on the refrigerator. 여러분, 냉장고 보시면요. 가끔씩 우리가 뭐 붙이거나 안 있거나 뭐 사진 같은 거 붙이기 위해서 자석으로 딱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왜 냉장고에다 붙일까요? 냉장고에 끌어당기는 힘, force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석을 사용한대요. 우리가 hang a note, 노트를 그 냉장고에다가 딱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석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문이에요. Magnets are drawn, drawn. 접근하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어디로? To iron and nickel. Iron, 철. 철이랑 니켈. 니켈은요, 주로 여러분 장신구나 액세서리나 이런 거에 많이 써요. 또는 열쇠, 열쇠고리나 이런 거. 그래서 니켈인데 이 철과 니켈에 접근을 한대요. But not other material. 다른 재료는 접근을 안 한대요. 어떤 걸까요? Such as glass, plastic or wood. 그쵸, 여러분.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 있는데 거기에 자석을 대면 이게 당겨질까요? 끌어당길까요? 안 끌어당기죠. 나무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그 재료들은 자석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금속 같은 이런 무슨 철이나 이런 것들은 자석이 엄청 좋아하니까 냉장고에 찰컹 하고 달라붙었죠. 그쵸? 다음. The same poles of a magnet. Same pole. 자, same pole이라는 건요. pole은 극이에요. 자석에서 N극과 N극. S극과 S극 같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Push away from each other. 난 너랑 똑같아서 안 만나. 흥 하고 밀어내죠. 그쵸, 밀어내죠. 난 너랑 똑같아서 안 만나. 밀어내요. Different poles are drawn together. N극이에요, S극이에요. 난 너가 좋아하고 팡 하고 달라붙는 거죠. 그쵸? 그것이 different pole. N극과 S극, same pole. N과 N, S와 N, S는 서로 안 만나죠? 그쵸? 그 뜻이죠? 여러분,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풀어낸 거니까요.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세요. 신문기사 읽을 때. 자, let's look at the picture. 여기죠, 여러분. 뭐가 폴이에요? 이게 폴이죠, 지금. 똑같은 극끼리는 서로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는 이런 사이예요. 오케이? 서로 밀어내는 사이입니다.
자, A. A magnet is an object. 아까 얘기했죠? Magnet. 자석은요, 물체예요. That a force. 자, 힘. 힘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Create. Create. 만들어내는 물체입니다. 그쵸? B. Magnets are to iron and nickel. 철과 니켈에는요, 아까 뭐라고 했죠? Drown. 다가가다 라고 얘기했어요. 금속이니까. 그쵸? C. The same poles of magnets push away. Push, 밀어내죠. Each other. 서로 밀어내죠. 서로 밀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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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밀어내고 있어요. 다음. 세 문장을 보면서 문법 한번 알아봐요. A. Magnets are attracted, attract, attracting to some metal. 자, 여기 문장에서 일단 주인공, subject가요. Magnet이죠. 자석이죠. 자석은요, are이 이제 비동사죠. 동사죠. are 뭐뭐 한대요. 자, 그, 끌어당긴다는 거죠. are to some metal. 금속을 끌어당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R이에요. 매그넷을 끌어당기는 거니까 지금 R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답은 attracted죠. 여기서는 지금 비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형태예요. 수동태. 뭐뭐에 당하다, 뭐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그쵸? 그러니까 잡아당겨지다 그 자석들을 서로 이제 그 금속에다가 찰싹 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are attracted. 비동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ed를 붙인 거죠. 여기서는요, attract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attracting이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뭐뭐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얘는 뭐뭐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are attracted가 정답입니다. B. An example of the attraction. 자, 그 끌어당김의 예문은요, is using a magnet. 자, 자석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뭐를 하기 위해? 자, 노트를 냉장고에다 붙이기 위해라는 이유이잖아요. 이유일 때는 여러분, to 행위죠. 그쵸? 뭐뭐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to 행위 정답이고요. 행제랑 행은 그냥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C. Different poles. 어머, 여러분. 포스 여기만 보면 딱 아네요. 그쵸? 다른 극 N과 S, S와 M. 그쵸? 이 다른 극들은요 drawn together. 자, 이죠. 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 is랑 was는 각각 주어가 하나일 때 쓰는 is랑 was죠? 주어가 지금 여러 개죠. 포스잖아요. 그럼 이거 딱 나오죠. 정답이 R이라는 거죠. 그쵸? 거기까지 오늘 스토리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과학 소식으로 한번 만나봐요. 바이바이!